다음 주 시장 예측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지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이게 전망보다는, 그러니까 코너 이름은 전망인데 전략이 더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쵸. 약간 이제 갑자기 군대 느낌 나는데. 왜, 아, 전략과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술. 아, 그래요? 근데 전략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쓰니까, 어쨌든.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엄청나게 소외됐던 섹터 중에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온 섹터가 있어요. 네, 그 유명한 5G. 그쵸. 와, 5G가 진짜 엄청 안 갔거든요. 네. 계속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부터 좀 달라진 아, 모습이에요. 저희 방송에서 6월 달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저 기억이 잘안 11월, 나는데. 12월이니까 6개월 앞에 땡기면 6월이다. 아. 그때 한번 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잠에서 깨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대장주인 KMW를 비롯해서 오이솔루션, RF-HIC, 서진시스템, 뭐 이런 5G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힘의 균형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요즘에 5G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와요. 글로벌 업체들도 위축됐던 투자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5G 관련된 투자가 다시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비주들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5G 관련주들 다음 주에 가장 주목할 섹터로 한번 뽑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약주인데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미국 임상 종양학회 ASCO입니다. 이게 4월 달에 있었던 암학회에서 제약주가 좀 강하긴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임상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이 계속 약했어요. 못 갔어요. 그쵸. 사실 공매도 우려감이 제일 셌으니까요. 예, 그래서 공매도 우려감도 셌고, 백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죠. 악화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못 갔는데, 이번에 그 임상 종양학회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 임상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뭐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투자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략을 5G와 제약, 이두 섹터로 제가 한번 좁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이 가져온 전략도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고가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고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전기차는 슈퍼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지금 반등 나오는데 지금 한솔케미칼 이런 것들 얘기 드리는데 전기차는 제가 볼때 시장 계속 바뀌기 때문에 떨어지면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이게 둘다 반등 나오잖아요. 네네. 결국 전기차가 슈퍼사이클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가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야 될것 같아요. 아예 3년 동안 실적이 5% 이상 꾸준히 성장한 산업은 홀딩 혹은 분할 매수. 그러니까 실적으로 가셔야 돼요. 분명히 고가 종목은. 고가 종목 중에 기대감으로 갔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박살납니다. 오히려 실적 로직으로 가셔야 되고, 저가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실적 로직보다는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거.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투어 관련된 종목 실적이 아직 적자가 크거든요. 네네. 근데도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될것 같아요. 전략 용어 잠시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종목은 실적이 3년 동안 5% 이상 성장할 종목, 저가 종목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종목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정말 전략 전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5G라든지 뭐 미국 임상 중앙학회. 종양학회 그죠, 그죠. 관련해서 또 다양한 정보를 또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방송 이후에 저에게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교육 관련된 풍부한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그 목소리를 또 만나볼 수 있죠. 그렇죠. 저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네, 실시간으로. 제가 또 목소리는 미남이거든요. 네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실시간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다음 주 시장 트렌드와 전략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